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 엔드. 이거 하면 이 단원 끝나요. 여러분 시험 볼수 있어요. 아니, 절반 끝나는 거 절반. 절반 조금 더 남았어. 이게 우공비가 총 36강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강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리고 우리가 1월 8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조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학교 가는 시간은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시간 조정을 해서 할 거니까 잘하면 될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의 고1 과정이 이제 절반 정도 흘러갔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2월부터는 힘을 또 가야겠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언제예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아, 금요일부터 들어가면 금요일부터. 이게 끝이에요? 네. 아, 자, 뒤에 다른 거구나.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유전자와 단백질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유전자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엄청 많이 들었고 단백질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자, 일단 먼저 예고하지만 오늘 듣는 내용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아까 효소에 대한 것도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이었죠. 물질 대사야, 방학성 있는 호흡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배우게 될 전서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은 세입한 모든 거예요? 네,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되더라도 어느 파트에서 생명과학 2에 들어가는 파트예요. 1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배울 수 있어요? 선택 안 하면 안 배우는 거죠. 학교 선택하면 배우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알아둬야지. 아,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 고등학교 끝날 고등학교에서 사업 접으실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 갈 거잖아요. 그럴 때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켜놔요. 왜냐면 죽거든.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러면 유전자라는 거는 뭐야? 유전자라는 게 뭐야?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 황새가 물어뜯었습니까? 물어뜯었어요. 황새가 물어뜯었나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요? 다리를 엄마, 주워서. 아빠. 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물이죠. 여러분들이. 사랑의 결과물을 보시면서 두 분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보고 그렇게 썩 기뻐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집에 잘안 들어가서. 아무튼.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물인데. 여러분 누굴 닮았어?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왜 닮은 거야? DNA.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 형질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유전 형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걸 보자면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부모의 형질을 누구에게? 그렇지.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형질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신체적인 특성들이에요. 여러 특성들인데 이 특성은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바로 여러분 몸에 있는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요. 왜 여러분이 부모님을 닮았느냐? 그것도 왜 절반씩만 닮았느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기 전에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생식세포를 만들었고 이게 수정이 돼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죠. 뭐 옛날 옛적 사람들이야. 정화수 떠놓고 빌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쁜 자식 낳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하면 이제 누가 점지해줘?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주시죠. 꿈속에 현몽하셔가지고. 니에는 뭐 이렇게 달덩이 같은 거 진짜 얼굴 딱 대만 이런 거 나오고 옛날에는 그런 거야 펠리칸 외국은 펠리컨이고 우리나라는 황새죠 황새가 이렇게 애들 물어다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외국은 황, 외국은 펠리컨이라고요? 외국에도 펠리컨 있잖아요. 펠리컨이 우리나라 새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같은 종은 아니지 않아요? 어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 콩쥐 파쥐가 있듯이 외국에 신데렐라 있잖아. 네. 이런 아,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라.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정제 주신다. 그래가지고 현몽에 뻥 떠가지고 살덩이 같은 자식을 낳아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도깨비 봤으니까 알 거야. 거기 삼신 나오죠. 삼신. 아, 삼신 할머니 나오잖아. 공유 나온 도깨비요. 아, 거기 삼신 할머니 나오잖아. 그래요? 맨날 김공 주사에는 그 할머니 있잖아. 우리 마지막 예쁘게 나온 거. 어, 마지막 예쁘게 나온 그 할머니. 안 봐서 몰라요. 네. 아무튼 삼신 할머니가 눈이 날잖아. 알고 봤더니 어, 검정, 겁나 세더라고. 몰랐는데 꽤 직급이 좀 높으신 분이었어. 별거 아니잖아. 꽤 높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다 알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 엄마 아빠가 손잡고 자면 나와요가 아니라 애들 표정이 어떻게 돼? 쓱 약간 썩소리 그럴 리 없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 요즘 애들이 빨라.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너무 밥소리가 길었네요. 어쨌든 이러한 특성 어디에 새겨져 있다?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데 이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어? 여러분 핵 속에 있는 뭐 핵산. 핵산 그 중에서도 어디? DNA에 들어있죠. DNA에 들어있지. DNA가 하는 역할은 뭔데? 뭘 저장합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지. 어떤 원리로 저장을 하느냐? DNA는 DNA의 기본 단위체가 뭐야? 핵산의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체가 단백질입니까? 아니요. 단위체 뭐야? DNA 기본 단위체 뭐야?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예? 네? 잠깐만. 어떻게 생겼어? 인산, 당, 아, 그 막 오가 같은 염기. 그래가지고 인산, 대, 당, 대, 염기가 몇 대 몇 대면서 비율로 1대 1대 1 비율 결합해 있는 게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여기 인산과 당은 뭘 이루고? 외부 골격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염기는 뭘 이루더라? 이게 유전 정보를 담당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디서? 1단원에서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보셨잖아요.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정리하셨잖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네? 어, 했죠? 네, 했죠. 아빠도 그러더니 여러분도 똑같네요. 아. 큰일 났어. 어떻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이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런 식으로 꽈져 있어. 요런 식으로 꽈져 있어. 이걸 뭐라 그래? DNA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죠. 네. DNA 이중 나선 구조. 여기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염기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염기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이렇게 붙어있다고. 여기서 이 흰색 외부결이 누가 이룬다? 인산과 당이 이루고 있고, 여기 주황색으로 된 여기가 염기 서열인데.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 요거를 뭐라 그래? DNA. DNA 이중 나선 구조. 나선 구조라고 하죠. 아, 나는 이렇게 나선만 보면 기분이 좋을까?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겠어. 아 왜요? 안 알려줘. 궁금해. 얘 넌 알 것 같아. 난 나선을 참 좋아하죠. 자, 아무튼 DNA 이중 나선 구조인데 응? 내가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잖아. 천원 돌파 그랜라가 아니라고. 나선 아 그걸 좀 좋아해.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이중 나선 구조 중에서 일부분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뭐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그러니까 DNA의 염기서열의 일부가 유전자 1, 유전자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염기서를 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죠. 여기가 A면 여기가 T고 여기가 G면 반대편은 뭐예요? T, A, C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쵸? 여기가 C, C, G 이렇게 들어가면 여긴 뭐예요? G, G, C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쵸? 그 다음 여기가 A, A, T라면 여긴 D, D, A 여기가 A, A, A는 T, T, T DDD 이렇게 돼요. 어? 요렇게 무슨 결합을 하더라?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을 하더라. 네?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고. 상호보완적인 결합. 짝꿍이 있다고, 짝꿍. 알겠습니까? 어? 이런 식의 결합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DNA가 뭉쳐서 이제 뭘 만들어? 염색 살을 만들고 염색 체를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DNA 구조를 모아 실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여기 사이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 동글뱅이들이 막 들어가 있죠. 두 바퀴 반을 이렇게 감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묶음으로 뭐라 그래? 묶음 패키지로 뭐라 불러? 뉴클레오타이드솜 아니요 얘가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뉴클레오솜 이때 이 노란색 야를 뭐라고 한다고?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들의 구조가 이렇게 쫙 있잖아.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염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응축이 되면 이제 뭐가 돼? 염색체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응축이 되면 이제 뭘 만든다? 요렇게 뭘 만들어? 염색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전, 인자에 대한 내용들이죠. 유전자, DNA, 염색사, 염색체 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이 있어. 유전자 일단 뭘 해? 유전 형질을 결정을 하잖아. 그쵸? 유전자에 대한 이 정보를 가지고 유전자가 하는 일. 자, 유전자는 그럼 일단 뭘 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의 형질을 결정을 하지. 근데 일종 유전자는 뭐예요? 설계도야, 설계도. 건축 도면이라고. 근데 이 건축 도면이 가만 딱 놔두면 건물이 자동으로 지어집니까? 유전자죠? 여기 지도 딱 깔아놓고 집 나와라 뿅 하면 집이 퍽 솟아오르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유전 정보가 유전자에 있는 건 맞아. 유전 정보를 가지고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발현이 돼야 되지. 유전 정보대로 여러분의 몸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 구성하는 물질들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야? 이거 아니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단순히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아니죠.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어디다 쓰는 거야? 단백질이 뭐의 재료였죠?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이런 거의 재료였잖아요. 여러분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 관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발현이 되느냐? 어떻게 그럼 단백질 합성이 되느냐? 라는 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세포 구조를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포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포 있으면 뭐 있어요? 중심부에 뭐 있지? 핵이 있습니다. 핵 속에 뭐가 들어있고?
핵산 DNA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가 있어? 소포체가 있고 골지체가 있죠. 여러 세포 소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동글동글 뭐가 박혀있어? 리보솜들이 박혀있고 세포질에도 이런 리보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세포의 구조죠. 그 외에 이제 뭐 뭐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중심체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색깔 내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중요하니까. 자 일단 우리 몸의 유전자가 어디 들어있어? 핵에 있는 뭐? 핵산 DNA에 들어있죠. 여기에 뭐가 있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핵 속에 있는 DNA는 함부로 밖으로 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여러분 집에 있는 권리 증명서, 집문서 이런 거 밖에 그냥 내다 버려놓죠. 내다 놓죠. 집문서도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지. 아니 뭐 이런 계약서 있잖아. 이런 거. 그다음 뭐 여러분으로 치자면 여러분이 써놓은 비밀일기. 여러분 식탁 메뉴 아주 잘 보인다 올려놓죠. 여러분 뭐 비장 통장 이런 거 TV 위에 올려놓지. 그렇습니까? 어?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몰래 몰래 썼던 연애 편지 어디에 현관 문 앞에 꽂아두죠.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진짜요? 카톡 닦으라고? 난 절대 안 그랬는데. 아 쌤 썼어요? 그 옛날 일이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 옛날 일이야. 자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단백질 합성하는 건 누구야? 리보솜이 합성한다고 그랬잖아. 리보솜은 어디 있어? 밖에 있잖아. 그러면 합성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 합성에 대한 리보솜은 밖에 있어. 유전자가 단백질 합성 안 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누가 필요해?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거를 들고 가줄 만한 애들이 필요한 거지. 전력 메신저가 필요한 거죠. 메신저가 이제 어떻게 해? 들어와서 전령이 되어서 봐주는 거지. 그 메신저가 돼주는 게 누구다? RNA다. 이 RNA가 메신저가 되어줍니다. 뭘 해?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 누구 거? 가져다가 DNA에 있는 정보 가져다가. 그럼 이제 이거는 어디로 가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뭘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제 뭘 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겠지. 단백질 합성에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핵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야. DNA 있는 정보를 RNA로 전달해 준 이 과정을 우리는 전사. 그다음 R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보도록 하는 거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된 거죠.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보기 전에 그러면 전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것도 봐야지. DNA를 좀 이제 풀어줄게요. 이렇게 풀어주고 좀 더 길게 그릴까? 아까 좀 짧게 그렸더니 뭐가 좀 안 나오더라고. 네, 됐어. 아, 애매했다. 아깝다. 좀만 더 그렸으면 완벽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DNA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될 때, 자, 여기는 가닥이 어떻게 되나요? A, P, G, C, C, G. 이구론 G를 외치며 T를 쓰는 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 다음 A, P, T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볼까? T T A A C
C, G, C, T, A, A죠. 이런 식으로 올 거 아니야. 이게 DNA의 두 가닥이고 여기에 이제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RNA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기 핵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정보를 카피해 갑니다. 여기는 정보를 카피해 가요. 자, 어떤 식으로 카피를 해 가느냐?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핵산에 서로 이제 뭐 염기들이 서로 이제 상부적인 결합을 하잖아요. 상부적인 결합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정보를 카피를 나가는데 이때 카피 나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전력, 메신저. 그래서 이걸 mRNA라고 해요. mRNA에 의해서 RNA에 의해서 카피를 뜨는데 이 mRNA 염기서를 봤더니 A, U, G, C, C, G, A, U, U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mRNA는 누구 거를 따왔습니까? DNA 1거 따와서 2거 따왔어. 두 개 중에 한 개 걸 따온 거. 누구 거 따왔을 거야? 1이야 2야? 2! 1이죠. 아, 아니지 않아. 미안해. 2죠, 2. 맞잖아요. 미안해. 그럴 수 있지. 2 걸 따온 거. 얘 거를 뭘로 해서, 주형으로 해서 mRNA를 mRNA 유전정보를 나오게 되더라. 이걸 지금 뭐 하는 거야? 전사한 거죠, 전사. 알겠습니까?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요. 모르겠어요? 여기 상부적인 결합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여기는 정보를 따오는 거냐면, 아, 또 내 옷을 보면 또 지퍼를 잡고 있었다. 내가 이제 지퍼가 있어요. 찌겨. 이게 열릴 것 같아. 찌겨.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나는 상부적인 결합한다 그랬잖아. T가 와야 되니까 RNA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되지. A가 오니까 U 와야 되고 C 오니까 G, G 오니까 C, G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DNA가 T였다면 DNA가 T였다면 여기에 상부적인 RNA는 뭐가 와야 돼? A. A가 와야죠, A. T가 오면 A가 와야 돼. 그쵸? 만약에 이쪽에 A가 왔다면 RNA는 뭐가 와야 돼? T가 와야 하나. RNA는 T가 있다 그래서 U. 어기 때문에 U, U라실이 오죠. 응? 아니 그러면 DNA 저 첫 번째 거와 똑같은데 T만 U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C가 오면 G가 오면 각각 C. 어떻게 되겠느냐? C 오고 G 오면 여기는 G가 오고 여기는 C가 이렇게 오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뭘 하더라? 복사 카피하더라. 전사를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아, USB네요. 아, 뭐 일종의 뭐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카피를 뜹니다. 아, 네모 박스가 별로 예쁘지 않아요. 나 요즘에 그림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요즘 그림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하도 다시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긴 하지. 지우지만 그냥 내 마음속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카피를 떴어. 그럼 이제 이 mRNA는 어디로 가느냐? 카피 떴으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 물질의 이동 통로가 어떻게 됐었죠? 핵에서 어디로 갔어? 소포체로 가잖아. 네. 소포체는 뭐가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있죠. 있죠. 그렇지. mRNA 이제 어디로 가? 리보솜으로 갑니다. 리보솜으로 가. 리보솜으로 가가지고 리보솜이 생기지 않았어. 순간 이상으로 그릴 뻔했네. 어제 하도 막단백질을 그리다 보니 약간 리보솜은 이렇게 생겼어. 눈사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mRNA가 쫙 이렇게 합니다. 세 개만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지나갑니다. 자, 리보솜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쫙 스캔을 읽어요. 읽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mRNA 있잖아. mRNA
여기는 얘는 누구예요? 리보솜이죠. 그때 이제 운반체가 하나 날라와. 운반체가 이렇게 하나 날라와요. 그리고 요 끝에는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이 하나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짝 있죠. 여기 짝꿍에 맞는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이 RNA가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미노산들이 하나 붙고 하나 붙고 하나 붙고 하면서 이런 연결 형태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응?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씩 오잖아요. 쓱 지나가. 쓱 지나가면서 여기 딱 와. TNA에 딱 와. 붙어. 하나 붙고 쓱 지나가. 또 하나 붙어. 쓱 지나가. 이러면서 여기 이제 붙어오는 아미노산들 있잖아요. 창, 창, 창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미노산 계속 붙인다고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 붙은 상태에 또 하나가 와 탁 붙여 그 다음 이어져 또 그 다음 또 하나 와서 이렇게 붙여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붙여놓으면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펩타이드가 형성돼서 하나 붙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들고 온다. 그 다음 그 뒤에 또 뭐 있겠어? 대기타는 게 또 있겠지. 또 여기서 오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얘 오면 그 다음 이제 얘 붙고 그 다음 또 뭐 오고 이렇게 하면서 쭉 아미노산을 쭉 붙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이때 관여하는 RNA가 세 가지가 있어. 이때 관여하는 RNA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파란색 mRNA mRNA 메신저 RNA라고 해요. 얘는 하는 일이 뭐야? 전달. 유전 정보를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다음 두 번째 RNA 누구냐? rRNA가 있습니다. 얘는 리보솜 RNA라고 해요. 얘는 뭘 만들어? 리보솜. 리보솜을 합성해. 리보솜 만드는 RNA. 그러니까 이게 rRNA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tRNA가 있어. tRNA. transfer RNA. transfer RNA.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뭘 하는 거야? 아미노산을 변화시켜줘요. 운반을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씩 들고 오잖아. 얘네가 들고 와서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세 개의 RNA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세 가지가 있다. 솔직히 최근에 이 세 가지가 구별이 안 돼 있어. 그냥 뭐 있고 RNA 있고 그냥 바로 단백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건데 이 지정이 될 때 어떤 형식으로 지정이 되냐면 자, 봐봐. 염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염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몰라요. 세 개. 자, 봐봐. 염기의 종류는 몇 개 있어? 세 개? 어디를 봐서 세 개? 네 가지 있잖아. 어? 염기 종류 네 가지 있잖아. 아까 A, U, 아, 맞아요. C. 네, 그렇죠. G, 네네. RNA, ATCG, AUCG 이렇게 있잖아. 네. 응? 염기 종류 네 가지죠. 근데 아미노산 종류는 몇 가지예요? 20가지, 20가지. 그럼 염기 네 개 가지고는 아미노산 다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몇 개쯤 와야 정보를 몇 가지로 몇 칸으로 만들어야 20가지를 지정할 수 있을까? 다섯 칸. 세 칸으로 그래서 지정을 하는 거지. 세 칸이요? 자, 첫 번째 칸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네 가지 올 수 있지. 두 번째 칸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네 가지 올 수 있지. 세 번째 칸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네 가지 올 수 있잖아.
총 몇 가지 정보? 4의 3제곱까지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정보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온다면 이거는 뭐 아미노산 2를 지정해. 아 이거 세 개 다 중복을 다 했으니까. 아 아미노산 2를 지정해. 뭐 TT A가 오면 이건 아미노산 2를 지정해. 이건 T가 아니죠. UUA죠. UUA. UUA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쓰자. 여러분 몰라도 되잖아. 종결코돈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쓸게요. 뭔 코돈이요? 종결코돈이라고 이거 아미노산 끊어주는 거 있어.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붙기 시작하면 개시코돈이라는 게 있고 종결코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이런 식으로 유전 암호를 아미노산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몇 개씩 염기서열 3개당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64개가 들어가요. 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 칸 요거 세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정보 하나가 되는 거야. 아, 두 칸 16개를 안 되니까. 그치. 두 칸이 16가지가 되니까. 이해가 됐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래서 자, D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세 칸 있지. 이 세 칸을 뭐라 그래? 3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트리. 트리플. 플랫. 트리플렛 코드라고. 트리플렛 코드. 그러면 RNA는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느냐? RNA는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이라고 불러요. RNA는 코돈, DNA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다시 DNA는 코딘, RNA는 코돈. 알겠죠? 그래서 이 원리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 원리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제 같은 색으로 해봅시다. 같은 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섯 개만 해보자. 너무 많이 하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뭐 T T A C C G G라면 여기는 뭐예요? A A T G G C잖아.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얘를 주형 과자으로 하는 RNA를 얘를 주형 과자으로 하는 RNA 합성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 A 여기에 상고되는 결합이야. U G C가 되겠지. 이렇게 RNA가 지정이 되고 그럼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아미노산이 몇 개가 지정이 되겠어?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뭉쳐서 이제 뭘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무슨 과정? 전사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번역. 번역이라고 한다. 이해하겠습니까? 응? 요 과정이라고. 됐죠? 어렵지 않죠? 아주 아주 매우 엄청 간단하죠? 허벌레 간단하죠? 네. 근데 우리 몽뚱아리가 굉장히 공장 같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왜 그래? 얘는 지정할 때 실수하거든.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따가 실수를 합니다. 자, 돌연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기는 염기가 하나가 서열이 잘못 지정이 된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염기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A가 T로 바뀌어. A가 T로 바뀌어. 네. 응? DNA에서. 그럼 여기서 상호적인 결합을 하는 RNA가 어떻게 되겠어? A로 바뀌어요. 상호적인 결합을 하는 RNA는 뭐가? T를, 원래 A를 지정해서 반대편에 뭐가 와야 되는데? T. A. 아. 아니다, 아니다. 다시. 다시. T가 A로 바뀌었어. 원래 T였는데 A로 바뀌었다고 쳐봐요. 네. 응? 그럼 원래 RNA는 뭘 지정을 해야 돼? A를 지정해야 돼. A를 지정해야 돼. 그렇죠. 근데 U로 바뀌지. 이게 U로 바뀌지. RNA에서 U로 바뀌는 사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단 하나의 염기 서열이 뭘 바꿔버리냐면 중간에 있는 하나를 바꾸는데 아미노산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여기서 뭐가 지정되냐면 글루탐산이라는 게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지정이 돼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U로 바뀌면서 발린이라고 하는 다른 아미노산 지정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게 뭐 T가 전부 A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가다가 몇백 개, 몇천 개 중에 딱 하나 바뀌거든. 딱 하나 바뀌거든요. 그게 어떤 사태를 초래하냐면 우리 적혈구 있지. 네. 원래 적혈구는 무슨 모양이야? 동그란 모양이야. 동그란 원반 모양이죠. 네. 이 원반 모양의 적혈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그 뭐 잘못되어 문제 있어요? 요 질병의 명칭이 뭐냐? 낙형. 아 이거 봤어요. 적혈구 빈혈증이란 악성 빈혈이 시달립니다. 이거 죽을 병이에요? 평생 빈혈을 살고 살아야죠. 심한 운동도 못해. 어지럼증을 많이 느낀 것 같아. 아. 얘가 딱 하나 종류 하나가 있어. 말라리아 안 걸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요거 갖고 있는 애들이 생존율이 높아. 아 맞다. 그 들었어요. 어, 단 하나. 딱 하나. 염기서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 아파요? 아프냐고? 일상생활 할 때 좀 어지럼증 많이 피부가 하얘. 피가 좀 하얀 편이야. 빈혈이 걸리니까. 요런 상황이 생긴 거. 피부가 하얘? 아, 빈혈이니까. 혈액이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아, 이건 적혈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소 운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낙형 적혈구. 산소 운반율이 현저히 떨어져.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지. 이게 겨우 염기 하나 벗겼을 뿐인데. 그럼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느냐? 어떠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 뭔가 염기서열이 잘못됐다. 그럼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고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만약 수정이 안 돼서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죽여버려, 세포. 주변에서 공격. 너 잘못됐어. 부셔! 이게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이런 거야. 막 공부를 하다가 어떤 애가 갑자기 응? 놀자 하는 거예요. 놀자 이래. 다 옆에서 뭐 하는 돌던데 이렇게. 아! 공부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세포 스스로가 어 난 잘못해서 죽어야지 자살해버린단 말이야. 원래 세포 자체가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맛이 가서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암세포가 되는 거야. 양성태세 이제 무법자가 되는 거지. 이런 형식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런 건 체세포보다는 생식세포에서 더 체계적이에요. 왜냐면 내 자손을 남겨야 되는데 이상한 거 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생식세포 형성 시에는 이런 게 더 철저히 관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보자면 전사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DNA에서 RNA. 아니 어디서 일어나? 핵. 핵에서 일어나고 핵. 그렇죠. 번역을. 세포질에서 일어나겠지?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과정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아무튼 그래요. 네.
지정이 될 때 그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 표 장판처럼 생긴 표가 하나 있거든. 그냥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 뭐 찌끄네요. 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책 보면 뭐 여러분들 교과서 이런 거 달려 있죠, 달려. 여기 이제 A, T, A, T가 아니죠. 뭐냐 A, U, 아, U, C, G. 여기도 A, U, C, G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서열은 첫 번째 연기, 여기는 두 번째 연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A, C, A, U, C, G, A, U, C, G, A, U, C, G, A, U, C, G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각각의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가에 대해서 표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걸 다 알아냈어요? 어, 다 찾았지. 와. 인간의 호기심은 끝이 없어서 이걸 다 찾아냈어. 했어. 연기 서열만 딱 보잖아요. 아미노산 서열까지 쫙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이제 생명과 2 가면은 이거 가지고 연기 서열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아미노산의 서열을 이용해서 뒤집어서 아미노산 서열 보고 내 몸에 있는 DNA의 연기 서열을 거꾸로 따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능해. 그리고 장판 보고 이제 할 수도 있더라. 책에 이제 표가 나와 있으면 보면 좋은데 여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개념 확인 보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 뭐죠? 번역. 아니 저 RNA를 거 DNA 유전 정보 RNA를 거쳐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단백질 합성. 그냥 단백질 합성이에요. 아,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 해요. 그걸 다 적어야 돼요? 유전 정보 의까지 나와 있잖아. 중심 원리만 쓰면 되지.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